강원도 평창의 깊은 골짜기, 웅장한 기세를 뽐내는 가리왕 산자락에 왔습니다. 잣송이가 많이 떨어졌나 가보자. 있다. 아, 이 잣이 요맘때 제철이죠? 근데요, 원하는 건 열매가 아니래요. 아, 그래요? 올해는 청설모들이 잣을 많이 까먹었네. 청설모가 먹고 버린 빈 잣송이만 줍는 오늘의 주인공, 장성문 씨. 아니, 근데 잣 없는 잣송이를 어디다 갖다 쓰려고 모으시는 거예요? 이게 불쏘시개로 그만이에요. 근데 요거 한두 개 집어넣고 이제 장작 위에다 쌓고 불 붙이면 잘 붙어요. 빈 잣송이에 기름기가 있어서 불이 잘 붙는다네요. 겨울아! 야, 거기서 쳐다보고 기만해. 성문 씨가 불러도 오로지 나무 위만 바라보는 이 녀석, 3살 암컷 겨울이. 아이고, 저러다가 목 빠지겠다, 뭐. 겨울아, 거기 뭐 있어? 겨울이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요즘 최대 관심사, 청설모. 아, 저게 청설모구나. 진짜 잣을 까먹네요. 이 나무에 청설모가 있으니까 아마 청설모가 있나 하고 찾아보는 것 같아. 아이, 다리가 짧아서 둔하다. 에이, 진짜. 에휴, 진짜 짧은 다리. 에휴. 겨울에 우리 집에 와서 겨울이라 그래. 이맘때 왔나 봐요. 저 친구가 여기 이 숲에 오는 걸 되게 좋아해. 와서 이것저것 뒤지고 냄새 맡고 청설모 쫓아다니고 즐거워해요. 그래서 나는 운동 삼아 나올 때 같이 나와요. 빈 잣송이도 주웠겠다. 겨울아, 일로 와. 청설모를 놓쳐서 상심한 겨울이를 부릅니다. 일로 와. 그리고는 다른 방법으로 달래줍니다. 우리 둘밖에 없으니까 풀자! 가자. 겨울이 이게 뛰는 폼을 보니까 성격이 보이는데요. 예? 성격이 아주 아주 유쾌해. 호기심이 많지. 호기심 천국 겨울이가 산행을 즐기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간식. 야, 이거는 저 청설모가 아니라 호랑이가 와도 간식은 못 참죠. 맛있지? 산에 와서 먹으니까 더 맛있지? 헤이 아가씨, 맛있어? 어? 얼마나 맛있는지 말 안 해도 알 것만 같습니다. 가자, 이제 엄마 기다릴라. 가자. 집으로 돌아갈 시간. 겨울아, 같이 가. 제법 묵직해진 자루와 달리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여기가 저 산이라서 집에 가려면 좀 많이 걸어야 되겠는데요. 그런 걱정 넣어두셔도 됩니다. 왜요? 요 숲이 끝나면 바로 집이에요. 아, 우리 집. 겨울이 집. 가리왕 산과 장전 계곡이 맞닿는 배산 임수의 명당. 그 안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이곳이 성문 씨 집이래요. 우리 집 좋죠? 봐봐요. 마당도 엄청 넓죠? 알죠? 겨울아, 들어가자. 들어가자. 왔어요. 아유, 따뜻하다. 왜 따뜻하다. 잣송이 많이 주워왔지? 잘했어. 이 손봐. 차다. 겨울이 따뜻하다. 아, 근데 이분은 누구신가요? 집사람. 내 아내. 41년 사는 내 아내. 친구, 지기. 성문 씨의 평생 지기 아내 김명기 씨.
또 한 달간은 떼겠네. 겨울아, 춥지? 너 좋아하는 찜질방 할까? 찜질? 응? 주워온 잣송이를 난로 안에 집어넣고 그 위에 장작을 쌓아 올린 다음 불을 붙입니다. 됐다, 붙었다. 불 붙이고 나니 자연스레 겨울이에게 시선이 갑니다. 어, 금방 붙지. 어. 겨울이 난구대 하고 이제 다 컸다. 이제 학교 가면 돼. 그치? 겨울이. 어떤 슬슬 와. 응? 네. 난로 옆 틈새가 겨울이 지정석. 익숙하게 자세를 잡더니 난로의 따뜻한 기운을 느낍니다. 그 사이 아내 명기 씨는 고생한 남편을 위해 차를 준비하는데요. 직접 말린 노란 감국을 차 주전자에 듬뿍 넣고 따끈한 물을 부어 충분히 우립니다. 직접 재배한 꿀을 섞어 꽃을 띄우면 향긋한 감국차 완성. 맛있다. 어, 향이 좋다. 좋다. 뜨끈한 꽃차 한 모금이면 몸이 나른하게 풀리죠. 찜질로 기력을 회복한 겨울이의 애교까지 더해지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습니다. 겨울이와는 어떻게 만났을까요? 겨울이하고 산 지는 3년째. 겨울이는 겨울이 전에 가이라는 아이를 내가 키웠었는데 걔가 좀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그 약을 사러 정선 동물병원에 갔는데 겨울이가 똑같은 애들이 네 마리가 캐리어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되게 이뻐요. 되게 이쁜데 우리 겨울이가 유독 옆에 애들한테 막 장난을 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야 너 우리 집 가자 이래가지고 박스에 넣어가지고 이게 조수석에 태워가지고 왔는데 그 박스 안에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봤을 때 집사람이 개가 조그만 개라는 거야 이게. 근데 내가 딱 보니까 개가 발바닥이 이만한 거야. 덥대대한 개. 데려왔는데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같이 살기 시작했죠. 아, 귀엽다. 태어난 지 40일 된 녀석을 야. 마침 겨울에 데려와서 겨울이라 이름 지었대요. 네. 아, 귀엽네. 겨울. 겨울. 손주처럼 애지중지하며 키웠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에 웃음을 주는 녀석. 겨울이를 만나고 겨울이 더 좋아졌다네요. 어쩐지 이 집안 분위기가 예 훈훈하네요. 예, 두 분이 평창에 산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이제 한 2년 됐죠. 2002년도에 이제 여기 내려오기 시작해서 아마 완전히 내려온 건 2004년. 2004년도에. 2004년 12월 5일. 첫눈 오는 날. 부부가 이곳에 터를 잡기로 마음먹고 제일 먼저 한 일은 돌담 쌓기. 아이고야, 저거를 다 직접 쌓으신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처음에 우리가 왔을 때 터가 이렇게 잡혀있는 게 아니었거든. 돌밖에 없었지, 흙도 아니야. 돌이 산더미 같이 쌓였었어요. 돌산이었어, 돌산. 돌산이었지. 어, 그걸 내려와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축대를 쌓기 시작해요. 축대를 쌓으면서 비스무하게 된 걸 저기다 돌을 쌓고 메운 거예요. 메워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넓은 터를 만든 거지. 그냥 여기 쓰러져가는 오두막 같은 그 귀틀집 하나 있었고 그 집이 좀 허술했어. 밤 되면 이 머리맡에서 소리가 다자삭 다닥 들리는 거예요. 보면 거미가 정말 거짓말 좀 못해서 주먹만해. 주먹만한 거미가 막 드룩드룩 뛰어다니는 거야. 쥐도 있었고 박쥐도 있었어. 자다 보면 뭐가 막 날아다녀. 보면 박쥐가 날아다니고 있었어. 돌을 닦는 심정으로 5년간 돌담을 쌓아 천천히 완성한 집. 본체부터 구경 좀 해볼까요?
와, 사방이 다 나무네. 어, 멋진데요. 그쵸? 제가 다 직접 친 거예요. 이 사람이 요구한 게 겉에서 봤을 때는 나지막하고 안에 들어갔을 때는 좀 웅장하고 높고 그런 걸 원하더라고요, 그런 집을. 거실 한쪽 벽에 있는 작은 온실. 꽃을 좋아하는 아내의 취미생활이랍니다. 애지, 중지 기르는 꽃 중 최애, 제일 좋아하는 건 송겨울이라 불리는 이 지라늄이래요. 겨울이랑 이름이 같네요. 네. 그런데 겨울이는 어디에서 지내나요? 아까 차 마셨던 주방 건물 앞에 예, 작은 예. 집주 보이시죠? 예, 예, 예. 아. 성문 씨가 한 땀 한 땀 직접 지어줬답니다. 이게 겨울이 집이에요. 근데 문제는 얘가 여기 안 살아. 아니, 그러면은 어디에서 살아요? 주방 한쪽 구석에 놓인 분홍색 방석. 아... 여기가 겨울이 보금자리래요. 어렸을 때 얘가 아기 때 요 다이닝룸에서 거기서 자라서 그런가 거기가 자기 집인 줄 알아요.